자꾸 너의 어디 간 줄 알아서 깜짝 놀랐단 말이야. 너가 어디 갔으면 언니도 어디 안 갔지. 다시 만났으니까 됐지 뭐. 이제 두 배로 열심히 해야 돼. 영석이는 뭐 하나? 진짠데. 이렇게 먹고 또 먹고 물속에 들어가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 더. 이런 사람 꼭 있죠.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깨끗한 수영장 우리 손으로 만듭시다. 모두들 즐거워 보이는데. 다니엘. 영석아, 네가 한마디 해. 너 왜 이랑 안 했어? 나 하기 싫어. 아무튼 이제 수영장 닫을 시간 다 됐어. 마지막까지 힘내자고. 빨리 나오세요. 어? 수영 모자다. 잃어버린 물건 주인도 찾아주고 영석이도 한껏.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자, 이제 마무리하자. 자, 일로 와. 자, 이제 뒷마무리도 같이 해볼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우리 쓰레기 주울 거야. 알았지? 네. 빨리 버려. 은지야. 이런 건 버리면 안 되죠? 오, 다니엘도 이번엔 열심히. 어, 빛났네. 아휴, 괜찮아. 와, 박수 쳐주고 싶다. 오늘 어땠어요, 다니엘? 일하는 것도 재밌었고 노는 것도 재밌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어서 다행이다.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 많았어. 아프리카에 있는 눈 내린다.